장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1, 식료찬요 6개가 식료찬요인데요. 전순이 1460년 뱀장어죽, 뱀장어 말리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식료찬요 원문 치력양풍 가장복지 말리어 화오미 임의자식지 겸치일체 풍질 번역문 역양풍 목과 겨드랑이에 얼룩덜룩한 멍울이 생기는 병증으로 어루러기의 일종 이런 역양풍 치료에 오랫동안 복용할 수 있다. 뱀장어의 양념을 한 다음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모든 중풍 질환에 효과가 있다. 여기선 오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념이요. 조리법 1. 뱀장어에 양념을 한다. 2. 양념한 뱀장어와 쌀을 넣고 삶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운자료 2. 식료찬요 원문에 치재 충심통, 다토, 사지불화, 말리오, 화오미, 이미 자식지. 번역문, 모든 기생충에 의한 가슴 흉통과 먹은 음식물을 많이 토하며 손발이 불편한 것을 치료하려면 양념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조리법 1. 뱀장어를 양념한다. 2. 양념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헌자료 3. 생려찬유의 원문 치오신간습 풍비 상여수세자 말리오 화오미 이미자 식지 번역문 허리 부위가 저리고 아프며 마비되어 몸서리치듯 전율이 느껴지는 것을 치료하려면 양념을 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조리법 1. 뱀장어를 양념한다. 2. 양념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는다입니다. 문헌자료 4. 생류찬요 원문 치습각기 말리오 화오미 임의자식지 최위량 번역문 다리와 무릎이 붓고 다리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하여지는 증상을 치료하려면 양념을 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조리법 뱀장어를 양념한다. 2. 양념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56차용 원문 치재창 말리어 화오미 임의자식지 번역문 여러 가지 부스럼을 치료하려면 양념을 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조리법 뱀장어에 양념을 한다. 2. 양념한 뱀장어와 쌀을 넣고 삶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6. 식료찬요 원문 치어인대하 일절풍질 말리오 화오미 임의자식지 번역문 여자의 대하 및 일체의 중풍 질환을 치료하려면 뱀장어에 양념을 하고 쌀에 삶아 먹는다. 조리법 1. 뱀장어에 양념을 한다. 2. 양념한 뱀장어와 쌀을 넣고 삶는다입니다.